네, 고발 앱서비스 주최하신 4월 실전 투자 지원금 이벤트 상위 랭커 세 분과 함께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를 기록하신 버스비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위를 기록하신 주신님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위를 기록하신 뎀님,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먼저 1위를 기록하신 버스비조님, 네. 지난 3월달 1위 분도 참 젊으셨는데, 오늘도 역시 동안이십니다. 네. 몇 살이십니까? 21살. 아, 21살이요? 네. 야,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배우는 중 별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위 52.88%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는데, 네.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 같습니까? 네. 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4월 달에 좀 장이 좋았고, 네. 또 강한 종목들 위주 배팅을 좀 한 게 성공하신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식에 계신 모바일 웹의 강점과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강점은, 네. 누구나, 네. 참여할 수 있고, 네. 조금이라도. 네.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스스로 하신,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지원금 오늘 지금, 설명하셨고, 운영을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운영 방식을 또 어떻게 좀 하실 예정이세요? 아직 정한 건 없어요. 예. 이 실전 투자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제 외부로 할 때, 모의로 할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예. 장중에 매매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전략을 아직 세우진 않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위를 기록했고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위인 주신님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신님우님은 뭐 주식 경력이 많아 보이세요. 네.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투자한 경력이? 일단 그냥 몸으로 시작한 지는 한 예. 8년 정도 됐고요. 8년이면 뭐 예. 공부는 한 5년 전부터 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주식의 신 모바일 웹을 참여하신 건 언제부터 오셨나요? 원래 1월 달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 아우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네. 잠시 접었다가 네. 이번에 실전 투자금을 준다고 해서 네. 조금씩 참여하다 보니 저희가 이벤트만 갖고 또 하는 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모바일 그 웹 주식의 신이 사실 좀 한국에서 최초로 좀 기획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요? 예, 제 주위 분들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방송 참여해 보셨어요? 아니요, 방송 시간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아, 제 방송은 좀 보시고 계시는지? 예, 한두 개 정도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좀 잘 보시면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실전 투자 지원금을 또 이제 운영을 하실 건데, 어떤 네.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운영 방식이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일단은, 분할 매수로 무조건 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시초가 대비 종가로 이렇게, 주식의 신앱처럼, 네. 앞으로 매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식 이번에 40% 누적 수익률을 1위를 기록하면서 저희 모바일 웹 주식의 신과 같이 시초가 대비 종가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3위를 기록하신 뎀님. 뎀님도 투자 경력은 꽤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번에 그 상위 랭커가 되기 과제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네. 막판까지 치열했죠? 네. 네. 잘못 사가지고 네. 삼명물산이 확 떨어져가지고 떨어졌고 들어갔다가 네 하루 이틀 마지막 그 거래일과 그 전날은 종목 입력 안 했어요. 네 그 전략이었습니까? 네 붙이기로. 아 붙이기 전략으로. 붙이기로 그런.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주식님은 뭐 하루 만에 주식기로 성공했고요. 마지막에 네 도박식으로 하나 선택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좀 그 실전이니만큼 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수익률은 다 본인 걸로 쓰는 거 아시죠? 네, 참고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뎀님도 역시 그 투자 어떤 운영하는 방식의 어떤 기준과 또 운영 철학이 있는지요? 아직
정립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알겠습니다. 네. 이번 그 실전 투자를 하면서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요즘 장이 안 좋아가지고 하락장이라서. 네. 살짝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네. 열심히 하시죠. 네.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지난번 그 월말처럼 그 종목을 또 굳이 매매 안 하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5월달, 또 저희가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의 신 웹에 종목 참여를 계속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실전 투자와 함께 또 저기 4월 이 상위 랭커 세 분으로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요. 5월달에도 또 좋은 그 실적 또 수익률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바일 랭킹 서비스 주식의 신 4월 이벤트 상위 랭커 세 분과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